앞에가 안 보이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웅얼웅얼 돼서 알아듣질 못하겠네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유후인에 갑니다. 온천에서 자고기. 지금 하카타역에 버스를 타러 갈 건데 그 전에 아침밥 좀 챙겨 먹고, 왜냐면은 버스를 또 한 3시간가량 정도 타고 가기 때문에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날계란 밥집에 왔습니다. 들어와서 메뉴를 보려고 했는데 조식 메뉴는 날계란 정식 단일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계란이 계란 맛이겠지 싶어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도 계란밥만 먹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 100엔을 추가해 저 정체모를 물체를 시켜봤는데 젓갈 같은 거 아닐까? 질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마치 젓갈네요. 그렇게 약 2시간 30분가량을 달려 온천 관광지 유후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짜짝 봐봐라 짜짝. 저기서 찍어야지. 뭐야 멋있다. 야 진짜 2시간 걸려서 올 만한 풍경이네요. 메조미와도 한껏 찍었습니다. 와우.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단 숙소 들려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아 차근차근 다시 여기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렇게 10여 분을 걸어 도착한 오늘의 숙소.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 시대기 때문에 딱그아주키때문이데스까. 대화가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사히 짐을 맡기고 다시 유후인 거리로 나왔습니다. 뭐 할까? 좀 하고. 네. 뭔가 음식을 먹기보다는 봉갓질 위주로 하자. 와 드디어 3시간의 공복을 깨고 뭔가를 먹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며 과자집, 타코야키집 여러 먹거리들을 지나치며 신중히 선택하다가 아빠 누워 있다 자기에서 놀고 싶어 아빠. 결국 아무것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저기 한번 놀아. 그래 놀고 가. 아 저기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어. 저기를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갈 수 있어. 예 아쉽게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너 엄청 큰데? 봐봐 나만 해도 엄청 커. 잡은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메조미입니다. 와우 예! 오. 신났네요. 와 정글짐 오랜만이다. 진짜 요즘엔 위험해가지고 안 만들잖아. 나도 근데 이거 TV에서 봤는데 이제 TV에서나 가끔 보이는 정글짐이 뭔가 애잔하게 느껴지네요. 아빠 나 여기까지 밖에 못 나갈 것 같아. 다리 짧아. 짧은 다리로 열심히 내려오네요. 그 뒤 놀이터에서 나와 거리를 걷다가 메조미가 회전 감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가위바위보를 하며 노는 중입니다. 가위바위보. 예! 아빠 진짜 끝났다. 예, 저만 계속 이기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길래 한번 져줘야 그만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져줬습니다. 아빠가 이겼다. 졌지만 이겼다는 교훈을 가르쳐줬죠. 지금 버섯꼬치랑 새우꼬치 맛있겠다. 지나가는 길에 꼬치 냄새가 너무 좋아서 꼬치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메조미가 먹고 있는 건 감자꼬치. 이렇게 떨어뜨려 얘는. 떨어진 감자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렇게 넓어. 날씨도 역대급으로 좋아 저 멀리 산까지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아 그러게. 메조미가 잠시 맡겨둔 삐추인데 목이 추워서 목도리 대신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여기서 먹고 갈까? 아, 먹고 가자. 아, 그래, 그래. 짠. 와우, 맛있겠다. 저는 버섯 고기 꼬치를 시켰고, 주말에는 새우 고기 꼬치를 시켰습니다. 한국 삼겹살집에서 먹는 그 맛이야. 일본에서 먹는 한국식 냉삼의 표고버섯. 이건 귀하네요. 꼬치를 다 먹고 내려가는 길에 메조미가 홀린 듯 어딘가로 가길래 따라가 보니 와 여기는 완전 그냥 가차 세상이네. 중학생 때 모두의 마블 에서 뽑기에 크게 대인 이후로는 다시는 뽑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여기는 참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 많은 뽑기 중에 어떤 걸 뽑았느냐. 와 대박 이거 누를 수 있어 가운데. 가운데를 누를 수도 있는 엄청난 맛있겠다. 야 카레 들고 있네. 카레맨이네 카레맨. 네 카레 자판기맨입니다. 대박. 우왕. 방금 이 반응이 제가 카레맨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리액션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린 닭튀김 꼬치집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허니 머스타드 맛 꼬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진짜 허니가 들어갔네. 우와 허니가 진짜 그 허니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양이 굉장한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5,000원이라고? 그러니까 6,000원, 이거는 어시 6,000원. 한창 감탄 중에 상당히 굶주려 보이는 아기 곰에게 꼬치 머리를 빼앗겼습니다. 어때? 뜻들 너무 많이 들었어. 생각보다 박한 아기 곰의 심사평. 아 머스타드가 그 머스타드구나. 그 단맛이라고는 1%도 있지 않은 텁텁한 머스타드에 달달한 꿀이 섞이니 오 이거 생각보다 중독되는 맛이었습니다. 짝꿍 많이 됐어. 아 됐어. 사장님이 활기차셔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뒤 숙소에 도착해 잠시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하루 저희를 안내해 주실 직원분이 오셔서 이곳저곳 안내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곳은 가족탕으로 1인끼리 40분간 즐길 수 있는 야외 온천입니다. 이곳은 남성 전용탕이고 잠시 촬영해도 된다 하셔서 찍어봤습니다. 와우
방에 가기 전에 화장실을 안내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여기가 온천 있어? 야, 객실 내에도 개별적으로 온천이 있었네요. 여긴 이따 저녁에 뽕을 뽑을 예정입니다. 대망의 안방을 둘러볼 시간입니다. 오, 따뜻해. 이 뭐랄까 별건 없지만 도라에몽에서나 보던 다다미 방을 실제로 보게 되니 뭔가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리또제마스. 그렇게 안내 직원분은 후론토로 돌아가시고 저희 셋은 사람이 몰리기 전에 야외에 있는 가족탕에 먼저 와봤습니다. 근데 이거 물이 뜨거워도 너무 뜨겁네요. 밖이 추워서 뜨겁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들어와 앉아보니 익숙해지긴 합니다만 뜨겁지 지금? 똥꼬에 힘 빼면은 똥꼬 주름주름 사이사이가 뜨거워져. 예, 이상 들어온 온천 리뷰였습니다. 그냥 온몸에 때가 30분 뜨끈하게 잘 지지고 합니다. 그 뒤 잠시 쉬고 밥 먹으러 갈 시간. 악수할까? 가죠. 안내를 받아 식당 개별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사실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도 음식은 정말 맛있네요. 산천어. 산천어를 여기서 듣다니. 회를 다 먹으니 나온 이 산천어 구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셔서 머리부터 먹어봤는데 진짜 그렇게 먹어? 와, 맛있는데요? 맛있다. 전어구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짠 감이 없잖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이볼 한 잔씩 시켜 입을 헹궈줬습니다. 괜찮은데? 맛있다. 행복하네요. 이번에 매점이가 물 주세요 해봐. 일본어로 아빠 알려줘봐. 니즈 쿠다사이. 과연 이 어려운 미션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 다시 오신 직원분. 니즈 쿠다사이. 술 마셨어. 쑥스러웠는지 얼굴이 홍단무가 됐네요. 그 뒤로 나온 음식들까지 깔끔하게 싹 해치워줬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그렇게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와 이불을 깔아주셨어. 깔끔하다. 정리 잘해주셨다. 그러면은 야 여권이 있는 거 봐. 적절한 경계심은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돈도 없잖아. 거기 얼마 있는데. 야 4천엔이 있거든? 다행히 제 전재산은 무사하네요. 저녁도 다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근처 슈퍼에 다녀올 생각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야, 너무 무서워. 나 앞으로 먼저 갈게. 여기가 워낙 시골의 관광지다 보니 저녁이 되니까 상가에 모든 불이 꺼져서 길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습니다. 대박. 우와. 그래도 이 밤에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 간만에 이런 멋진 풍경도 다 보고 좋네요. 드디어 도착했네. 30분을 걸어서 드디어 도착한 슈퍼. 다행히 영업 중이네요. 그런데 너무 늦게 와서인지 먹거리들은 싹 다 털린 후입니다. 그래도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긴 했는데 숙소에서 3분, 5분가량 떨어진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아주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구하는지 진짜 지금 왕복 40분 걷고. 하지만 그 상큼했던 기분은 오뎅 오뎅을 발견하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이야 따뜻한 국물을 얻었다.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샀다 이거. 이제 집에서 먹자. 거진 1시간 만에 돌아온 숙소.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었던 온천하며 술 마시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 참고로 음주 후 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서 딱 한 잔만 하고 나오려 합니다. 매조미는 추워서 들어가기 싫다고 하길래 방 안에서 구경을 하고 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창문이 있으니 편하네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물온도 체크를 좀 하고 그 뒤에 들어온 김아내와 노후를 즐기는 노부부처럼 여유롭게 한 잔씩 마셨습니다. 이 순간은 제 기억에 평생 남을 것 같네요. 그 뒤로는 들어와서 따뜻하게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다음날 자 지금 오늘 한 잔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상은 대강 이렇습니다. 우와 윤기가 그냥 고슬고슬 흡니다. 이 밥이 진짜로 맛있었는데 아까 있던 술안을 밥이랑 썩습니다. 이 고슬고슬 맛있는 밥에 술안을 비벼 먹으니 와 이건 진짜 와 와우. 일본 다시 가면 먹고 싶은 음식 탑3 안에 듭니다. 고등어를 와 고등어 표면 소리 봐. 반전으로 얘는 그냥 그랬습니다. 조식을 다 먹었으니 슬슬 체크아웃을 할 시간인데 하나 있는데 비가 옵니다. 하필 가는 날에 이렇게 비가 오네요. 뭐 첫날에 안 온 게 어딥니까. 오히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로 색다르게 즐겨서 좋다 생각하고 움직여봅시다. 이게 초등학교 종인가? 이렇게 크게 울려? 이건 좀 무섭네요. 열었네. 비가 오는 탓인지 밥집들이 다 문을 닫아 한참을 걸어 올라가서야 겨우 밥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 오래 기다릴 뻔했는데 사장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가 힘들어 보인다고 카운터석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 지금 되게 옹졸해 보이지 않아? 되게 조금 아이 겸내 자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남아비로 후타치 오네가 했습니다. 튀김집에서 생맥 이건 못 참죠. 봐봐
나 술 취긴 해요. 입 벌리고 잉크. 아... 그 뒤 메뉴가 나올 때까지 사진 찍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가와이 하이 하이 한번 더 볼게요. 그 모습을 지그시 보시던 사장님께서 온 힘을 다해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우와. 여튼 주문한 음식이 나왔네요.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닭과 모듬 채소, 그리고 노릇노릇한 닭튀김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 튀김 한번 물어볼까? 와, 진짜 일본 여행에서 먹은 것 중 베스트 1위였습니다. 요리 준비하시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시던데 정말이지 그 기다린 시간이 납득되는 맛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구이를 먹어보죠. 개인적으로 닭튀김이 너무 맛있었어서 임팩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 합니다. 아, 참고로 제 의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코코 오이시 갔다 데스. 와, 진짜 잘 먹었다. 야, 유인 마지막을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마무리하네.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야, 지금 얼굴을 다 덮고 있어. 자는 거 아니야? 맛있고 배부르게 먹은 메조미는 아빠 머리 위에서 뻗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피곤해도 우리 가족은 늘 행복합니다.